오늘은 이제 69쪽 빛의 구사효지요.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주의지리람. 사이 양강 건체로 거근군지위하니 신은 이체 비지제로 이트코비자야니 조기보상제비납 연이나 당군도 방피지시하야 저피근지시하님 소위체 거공취기이니 양능사통필추로 분명하야 이덕을 일기여 성즉 무구이기지행의님 능사사계추로 분명즉 가이제시지비하야 기출류의 개풀이기 복지님 이게 걸릴 리자도 있거든요. 리는 리아랍 분자 두행하면 즉 역기류로 동진하야 이제 천하지 비니 주리지야람 소인지진도 역이기류 동야람 비과충의니 장체지시야람 구사이양거음하야 불극기강구름 기점이 위유명무구코 이주류삼양이 계획기보야람 명은 이천명이란 상알유명무구눈지행야람 유군명즉특무구하야 내카이제비니 기지특행야람 이제 구사효를 보시면 이제 읽어낼 수 있지요. 그게 이제 천지비괘 중에서 밑에는 지였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하늘께로 올라갔고 또꽉 막힌 비색한 상황에서 이제 중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극즉반이라고 막혔던 비색의 기운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그래서 구사효는 유명할 때 유자는 있으유라기보다는 가지유, 차지할유, 즉 임금의 명을 갖고서 한다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명을 가지고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무구하야 허물이 없어서 주리질이라 이 주자는 무리주자예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구사효, 구호효, 상구효가 다 양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이 리지리라. 이 지자는 복될 지자예요. 우리 복지사효할 때 지자예요. 복록에 리 걸릴 것이다. 즉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이도 하고 있어요. 전도 무시하고 주자 본의도 무시한 채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이 명자를 혁명으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명을 둔다면, 이게 뭐예요? 극도로 비색한 상태의 극처에 왔기 때문에 이때쯤 혁명할 시기라는 거지. 혁명을 한번 일으킨다면 허물이 없어서 같이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복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이 지금 비색한 것에 극초에 다가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온다는 거예요. 전을 보시죠. 사, 이 양강 건체로 거 근군지 위하니 이 사효가 양효이면서 강건한 채라는 것은 건괴를 말하는 거죠. 강건한 채로 거 근군지 위하니 바로 위에 있는 구효가 임금의 자리니까 임금과 가까이인 그 지위에서 있어요. 그러니 씨는 이 제비지제로 이 사람은 제비지제 이 제자는 구제할 제자 건너갈 제자 건질 제자니까 비색한 상황을 비색한 그 난국을 구제할 만한 재질을 가지고서 득고위자 또 위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고 그런 지위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조기 보상 제비나 좋게 윗사람을 도와서 비색한 것을 구제할 수 있지만 연이나 당 군도 방 비지시하야. 그러나 군도가 임금의 토가 방 비지시 바야흐로 비색한 때를 당하여서 처 핍근지지하니 임금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런 상황의 임금 바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처 핍근한 아주 가까운 그 지위에 그 위치에 처신을 하다 보니 소오 제 거공 취기이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싫어함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공취기예요. 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공을 차지하고 취기. 공을 차지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를 취하게 돼 있어요. 이 위치가 지금 그렇잖아. 임금은 지금 비색한 때의 주축의 임금인데 이 사람은 구사니까 양이고 또 위에 건괴에 거기에 있으니까 또 강건하고 그러면서 또 바로 임금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구태타의 주역으로 불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소오 싫어할 바가 제 어디 있냐면 거공 공을 차지하고 취기 시기를 취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니 양능사 동필 추러 분명하야 비병을 일기여 상즉 무구히 기지 행이니 만일 능사 동필 추러 분명하야 이 사람 두사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반드시 군명으로 나왔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임금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시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위병을, 위엄의 자루라는 건 뭡니까? 칼자로 진 것을 일기여상, 한결같이 임금한테 돌린다면 그러면 성공하면은 성공의 공도 임금이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무구히 기지 행위니 허물은 없으면서 그 뜻은 시행할 수 있게 되니 능사사 개 추러 분명이면 능히 이 그 사람 그 일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는 일들로 하여금 다 분명해서 나오게 한다면 가히 제 시집이하야 응? 시대의 비색함을 구제할 수가 있어서 기 주류 개 불이기 복지니
그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다 부리기복지, 그 복지에 거기에 복지를 받게 될 거고 거기에 걸릴 것이니, 즉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니는 니아라. 이 떠날 니자, 이자가 얽힐 니자, 걸릴 니자로 쓰이거든요. 여기도 이 고을 여자가 아니라 걸릴 니자로 쓰이는 거예요. 걸린다는 뜻이다. 군자 도행즉 여 기류로 동진하여 군자가 도를 군자의 도가 행해지게 되면 그 류라는 건 군자들이지요. 그 류와 더불어 함께 진출해서 이제 천하지빈이 천하의 비색한 그 운세를 구제할 수 있으니 주 리지하라. 그 무리들이 복지 사이에 복지에 걸리게 될 것이다. 소인지 진도 역이 기류 동냐라. 그렇지만 소인들이 진출하는 것도 또한 그 류로서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역은 위 군자모예요. 군자들을 위해서 주역이 쓰여졌기 때문에 군자를 주축으로 풀이한 거예요. 비과 중의니 비색한 세상이 이제 중앙을 지나가고 있으니 장체지시하라. 장차 비색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때다. 구사 이양 거음하야 구사효가 양으로서 음의 위치에 거하여 불극기강고로. 이 사람이 양효로 양의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그 강성함을 끝까지 갔을 텐데 양성한 자질로 그 부드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성함을 극도로 가지는 못해요. 고로 기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위유명무구 그 군명 아니면 천자의 명을 두고서 일을 하다 보면 허물이 없는 것이 되고 이 사람이 강한 자리에 강한 걸로 갔으면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풀이한다는 거죠. 이 주류 삼양이 그 무리 세 양이 즉 4, 5, 6 그 양효가 개 획기복이 하라. 다 그 복록을 얻게 될 것이다. 명은 위 천명이라. 여기 본의는 명을 천명에 입각한다라고 천명으로 불었고 그 주자는 정전은 임금의 명령 군명으로 불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활 유명 무구는 지행야라. 명을 두고서 하다 보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지행야라. 뜻이 행해진다는 거다. 요 군명제 특 무구하야 군명을 두게 되면 허물이 없게 되어서 내 가이 제빈 곧 그 비색한 것 세상을 구제할 수가 있으니 기지 득행해라. 그 뜻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다. 비색한 때 군자가 할 일은 비색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뿐이니까 비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